또 일체 중생이 자 제일 시주하야 제일 시주. 우리가 그 큰 시주를 뭐라 하죠? 설판 시주 그러죠. 제일 시주가 되어서 모든 중생이 전부 설판 시주가 된다 이 말이요. 설판 시주가 되어서 모든 악취에서 면제 중생하야 악취에 있는 중생들을 모두 힘써 건져가지고서 계령대의 무해지도 걸림없는 지혜의 길에 들어가게 한다.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며 이제 회왕이 이제 늘 착한 일을 하고 마음에 또 중생을 그 기억하고 중생을 생각해서 아 이게 중생에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체 지도를 얻고 일체 지도에 들어가고 수평등 원과 평등한 원과 원을 수행함과 여실선근 평등원과 여실선근 사실과 같은 선근을 닦아서 무차별을 얻어서 차별이 없음을 얻어서 정자경지하며 자경지 증득하기를 원하며 자기경계의 지혜 이거는 본래의 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본각자리 본래의 지 그건 문수지라고 그러죠. 화엄경에서 늘 문수지라고 하는데 문수보살의 지혜도 자경지입니다. 자경지며 본래지며 문수지며 그렇습니다. 자경지 증득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안주 적정제 선정제하여 적정하고 적정한 모든 선정의 지혜에 안주해서 불사도에 들어가고 죽음이 없는 불생불멸의 그런 도에 들어가고 구경에는 일체 신통지혜를 완성하며 구경을 이제 완성이라고 하면 좋죠. 이럴 때는 일체 신통지혜를 완성해서 용면정진하여 모든 지위를 다 구족하고 지위를 뭐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번 뛰어서 일초지급이 열애지야.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경의 수행을 원수 원만할 원자 닦을 수자 그저 보조스님을 이제 한편 이제 선사라기보다는 화엄학자라고 해가지고 원돈성불론 같은 데서 그야말로 원수 원만하게 닦는 그런 것을 많이 그 거론을 하셨잖아요. 제지도 사실은 말하니까 여러 가지 지지 사실은 그 원흉문에서 보면은 그 항포를 포함한 그런 원흉문이기 때문에 제지를 구족하고 불법을 장엄해서 피안에 이르러서 영원히 퇴진하지 않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원을 하는 거죠. 또 일체 중생이 대시회를 베풀되 큰 보시의 그 모임을 베풀되 종불 피렴하고 마침내 피곤해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급제 중생의 중생들에게 공급하고 중생들을 건져서 무유휴식하여 조금도 쉬는 바가 없이 무상 일체 종지를 완성하기를 원하며 끝내 가서는 가장 높은 일체의 종지를 완성해야 된다. 그걸 원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항상 부지런히 일체 성근을 심어서 무량 공덕의 저 피안에 이르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항상 모든 부처님의 칭찬한 바를 입어서 널리 세간을 위해서 작 대시주호대 대시주가 또 나왔네요. 대시주를 짓되 설판시주가 되되 공덕이 구족해서 법계 충만해서 시방을 두루두루 환하게 비치며 무상락을 베풀기를 원하며 시방세계를 전부 법계 시방세계를 전부 다 그 능력 그 베풀미 그 배려가 그 보시가
전부 이제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체 중생 설판 시주화, 일체 중생 보살화에 넘어서 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체 중생이 전부 설판 시주가 되기를 원한다. 일체 중생이 전부 설판 시주가 되어야 돼. 그건 곧 이제 일체 중생이 보살이 되는 거죠. 그 전 국민 보살화 운동,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전 국민 보살화 운동. 아니, 전 인류, 70억 인류가 전부 보살이 되도록 전 인류 보살화 운동. 그 말입니다. 환경은 그런 말이 뭐, 곧잘 나오죠. 뭐, 걸핏하면 이제 전 인류 보살화 운동. 요즘 말로 정리하면 그런 뜻입니다. 또 일체 중생이 대시회를 베풀어서 광집선근하고 선근을 널리 모으고 등섭 중생하여 평등하게 중생을 포섭해서 전덕에 이르기를 원하며. 그 베푸는 게 제일이거든요. 베푸는 게 제일이야. 주면은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당나라 때 그 어떤 임금하고 나라가 잘 다스릴 때 재상하고 앉아가지고 서로 계급장 떼고 왕비하고 천자하고 재상하고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절대 뭐 왕이다 무슨 뭐 그 재상이다 그런 그 의식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있는 소리 우리 한번씩 하자 해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왕부터 하라고 하니까 왕이 하는 소리가 보천지하가 막비 왕터라 온 천하가 왕의 국토가 아닌 게 없고 솔토지민이 막비 왕신이라 온 국토 국민들이 전부 왕의 신하라 그러면 이 국토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내 거야 사실은 옛날에 군주국가 시대는 그런 의식으로 살았으니까 전부 왕의 것인데 그래도 저기 산골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시골 할아버지가 왕을 만나러 온다고 그 준비해놨다가 다 찌그러진 그 홍씨 다 말라 빠진 홍씨 몇 개라도 들고 와가지고 이 왕 한번 자셔보십시오 이거 내가 안 먹고 아꼈다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면은 그 놈이 이쁘다는 거야. 그 먹을 까닭도 없지. 그래서 갖다 주는 놈이 이쁘더라. 왕이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 솔직하게. 그 다음에 재상 보고 이제, 당신 한번 그러면 나는 내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소. 갖다 주면 전부가 내 거지만은 그래도 그 먹을 것도 못 되는 그거, 홍시 다 말라 비틀어진 거, 그거라도 갖다 주는 놈이 이쁘더라. 그런 말. 역사에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이제 재상은 그 만인지상이요 일인지하여 만인지상이라 한 사람 미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만이 위에 있고 딱 한 사람 내 위에 한 사람만 있는데 만 백성의 위에 있지만은 그래도 저 한 자리 딱 한 번 남은 한 자리 그게 늘 넘보여지더라. 넘겨다 봐지더라. 그게 평소 같으면 그게 이제 완전히 뭡니까 그거. 왕을 없애고 지가 왕로를 타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이거든. 있을 수 없는 말이지. 그런데 솔직하게 계급장 떼놓고 우리 한번 속에 있는 말 하자고 약속했으니까 속에 있는 말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왕이라도. 그게 인간의 본심이야. 만인을 다 끊어리고 전부 모든 그런 그 백성들 전부 자기 왕말 듣는 것보다는 이게 재상의 말을 들으니까 일단은 재상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데도 한 번씩 왕의 자리 저 어보가 한 번씩 그 욕심 날 때가 있더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 용은 보시가 그와 같이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수행 가운데 보시가 제일 가는 수행이고 제일 가는 그런 게 효과가 있고 세상은 또 아름답게 하는 데 있어서 베푸는 것, 주는 것이 제일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널리 세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시방을 비춰서 무상락을 베풀며 베풀기를 원하며 대시회를 베풀어서 성근을 널리 모아서 평등하게 중생을 섭해서 저 언덕에 이르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최승시 가장 수승한 보시를 이루어서 보령 중생으로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제일승 가장 훌륭한 가르침에 머물며 제일승 이건 보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제일승이라는 게 뭐 불승이다 무슨 뭐 일승 원교다 대방광불 함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승 하면 교리적으로는 일승 원교다 아니면 뭐 대방광불 함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승은 이 글의 분위기상 보시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제일승에 머물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위 응시시하여 응시 때 응하는 보시를 해서 일체 중생이 저기 저 수호지의 그 대장 송강이 호가 급시우죠 급시우 때 맞춰서 내리는 비다. 그 이제 하도 이제 중앙 정부가 어지러우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벼슬하던 사람들이 전부 뭐 죄 한 가지 짓고는 거기 이제 양산박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좋은 일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취지를 가지고 모인 그런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4대 기서에 들어가고 그것은 이제 108성군을 딱 맞춰서 그래서 결국은 불교 소설이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08번회를 상징하는 108성군들이다 이제 그런 표현도 하는데 거기에 급시우 송강 그 대장이 급시우죠. 응시 응시시 때 응하는 보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그 필요가 있어요. 비 올 때는 돌아가는 사람에게 우산 좋은 거 하나 주면은 얼마나 참 좋은데. 그 우산 스님 들고 온 거 그 시원찮고 한데 여기다 드십시오. 우리가 쓰고 이거 가져갔어요 하고 넉직하게 새 우산 큰 거 탁 이렇게 하나 펴주면 아주 그 효과 만점이야. 그럼 그게 이제 응시시야. 응시시 때 응하는 때 딱 맞는 보시다 이거예요. 뭐 먹는 거라든지 씻는 거라든지 뭐 심지어 그런 우산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영리 비시하여 영원히 길이 비시 때 아닌 시주 때 아닌 보시를 떠나서 그 참 적절하게 잘 살펴가지고 탁 하면은 효과 만점인 그런 보시가 있습니다. 얼마 안 드리고도 얼마 안 드리고도 대시 구경하기를 큰 보시가 완성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의 성취 선시하여 좋은 보시를 성취해서 도불 장부 대시 피안이라 부처님 장부의 크게 베푸는 피안에 이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전부 불장부 대시 피안 뭐 불교의 궁극적 인격자가 부처님이고 그는 장부고 그는 크게 베푸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저 언덕에 이른 사람이다. 그 모든 의미를 불장부 대시 피안 이 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베푸는 일이 어디든지 그 가서 인심 잘 쓰고 자기 능력 따라서 인심 잘 쓰고 그리고 가서도 그 고개 숙이고 하심하고 겸손하고 윗자리에 앉아라 하든 밑에 앉고 그래도 돈은 제일 많이 내고 인심은 제일 많이 쓰고 그래 봐요.
그냥 대접, 대접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접 못 받는 경우는 없어요. 어디 가도. 남을 배려하는 것은, 아이고, 그 뭐 시주도 많이 했으니까 회장하라고 막 그렇게 하면, 아이고, 저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기어이 그냥 사양해서 안 하고 그래 봐요.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체 중생이 구경의 상행 대장음시, 예. 항상 대장음시를 행하기를 행해서 지인이 일체 재불 위사하고 모두 다 모든 일체 재불 재불을 스승으로 삼고 모든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실계 친근하여 다 친근해서 흥대 공양하며 큰 공양 일으키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청정시 훌륭한 아주 청정한 시에 머물러서 등지 법계 무량 복덕하여 평등하게 법계의 한량 없는 복덕을 모아서 저 언덕에 이르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들이 모든 세간의 대시주가 되어서 일체 중생이 모든 세간의 대시주가 되어서 그저 나타났다 하면 그저 탁발하고 나타났다 하면 그저 얻으려고 하고 또 얻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아니고 아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 왔는가 그렇게 이제 되도록 모든 세간의 대시주가 되어가지고서 서도 군품하여 군품을 명석고 제도해서 열애지에 머물기를 원할지니라. 궁극에는 이제 모든 중생들이 대시주가 세간의 대시주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대시회를 베푸는 성근 회향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시와 구경시와 불시와 성취 선시와 선을 성취한 시와 불가계시와 무너뜨릴 수 없는 시와 재불 공재불시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보시와 무애한시와 애한이 없는 보시와 중생을 구제하는 시와 일체 지혜를 성취하는 시와 모든 부처님을 항상 친견하는 시와 선정진시와 그다음 일체 보살 공덕과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는 광대시 넓고 큰 보시를 행하는 연고이니라. 여기도 이제 그다음에 일체 자생물 보시라 그래서 일체 자생물 보시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일체 자생 지물을 보시하되 우물도 파주고 자전거도 사주고 학용품도 또는 뭐 반찬도 연탄도 그 내가 한 3년 전부터 서울에 무슨 법회 때 연탄 불공해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아직도 연탄으로 그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가정이 많다 말이야. 우리 불교계에서 그거 책임지자 그런 이야기를 한 3년 전에 했는데 올겨울에 비로소 이제 부산불교연합회에서 연탄불공회를 이제 비로소 이제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제 종잣돈을 이제 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까운 지역부터 우리가 사는 가까운 지역부터 차츰차츰 이제 능력되면은 더 넓혀가지고 부산 전역을 다 연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 전역에 이제 연탄을 제공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되면 그게 이제 금방 이제 기하급수로 불어나면은 스님들 사는 지역마다 스님들 그 절 부원에 일개 동만이라도 연탄 떼는 집은 이제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불과 얼마 안 해요 책임겠다 해가지고 그건 이제 우리 공통적으로 연탄 불공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기는 이제 저쪽 종교에는 연탄 은행이 있어요 연탄 은행 그 연탄 은행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 전에 들었어 내가 연탄 불공해를 이제 하니까 그런 말이 들어와 연탄 불공해라고 하는 말이 훨씬 근사하잖아요 연탄 은행 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벌써 불교적인 것과 비불교적인 그런 그
어떤 뭐가 딱 그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올겨울부터 하고 있습니다. 연탄 불공해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집에 돌아간다고 하는까지 다 명단이 올라왔어요. 보고가 들어와서 그래 그런 것들은 저기 무슨 저 동남아에 가난한 나라가 아직도 많은데 그런데 도와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한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연탄을 떼서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집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부터 우리가 살피자 해가지고 지금 연탄 불공해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거는 그야말로 일체 자생지물을 보시하되 연탄이 필요한 연탄 잔뜩 쌓아놓은 그 갖다 주니까 한 천장 좀 갖다 주고 나니까 그 집에서 너무 흥감해 하는 거야. 요즘 드러나죠. 그런 거 불교 TV 뉴스에 불교 TV 말고도 일반 뉴스에도 그런 거 납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 연탄만 잔뜩 쌓아놓으면 막 걱정이 없는 거야. 연탄 떼는 집에서는 내년 봄까지 마음 놓고 떼도 된다 말이야. 하루에 두 장 떼던 것을 석 장 떼라. 그러니까 너무 아주 기쁜 거예요. 신무 탐석하여 마음에 탐하고 아낌이 없어서 불구 과보하고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세 불악에 세상의 부와 낙에 무소 희망하여 세속적인 그런 부와 낙에 바라는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망상심하며 망상의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다 떠나며 선 사유 법호대 법을 잘 사유 호대 위요 이 일체 중생하야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자 해서 시험관 일체 제법 실성하며 일체 제법의 실다운성 실상 실다운성을 깊이 관찰하며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모든 중생의 종종 부동과 소용 소구와 필요한 바 구한 바가 각각 차별함을 따라서 성판 무량 자생지구 한량 없는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성판 마련호되 소유 음식이 있는 바 장엄이 전부 실계 묘호해서 아주 아름답고 훌륭해서 무변시를 행하며 가없는 보시를 행하며 일체시를 행하며 지인 내외시 내외를 다하는 시를 하나니 행차시시에 이 보시를 행할 때 정지랑역하고 뜻과 뜻에 즐거워하는 힘을 더하고 그다음에 대공덕을 얻어서 큰 공덕을 얻어서 신보를 성취하며 마음의 보배를 성취하며 항상 일체의 중생을 능히 수호해서 다 하여금 수승한 뜻과 원을 발생하게 하되 초미증유 구반보심이요 아예 처음부터 그 과보를 구하는 마음이 일찍이 없고 소유 성근이 있는 바 성근이 삼세 재불과 평등해서 실이 원만 일체의 종지니라 다 일체의 종지를 원만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금강경도 뭐 무주상 보시 하루 종일 뭐 금강경 무주상 보시 이야기 아닙니까? 상내지 말고 보시하라. 어디에도 어느 색상향 미척부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예 초미정유 구반보심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과보를 구하는 마음이 그 뭐 보상을 구한다든지 또 알아주기를 구한다든지 뭐 그런 마음 참 그런 마음 보통 중생들에게는 어려운 주문이긴 한데 어려운 주문이긴 한데 그건 이제 보시를 처음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하면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그걸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처음에 보시 조금 하면은 그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꼭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시를 익숙하게 하다 보면은 그 뭐 그냥 일상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절대 뭐 과보를 구한다든지 과보를 바란다든지 알아주기를 바란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 별로 없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 보시 소유성 보시로서 있는 바 성근으로 중생에게 회향하니 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체 자생물을 가지고 보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회향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 성근으로서 중생에게 회향하니 일체 중생이 청정 조복하기를 원하며 잘 조복되어지기를 아주 훌륭하게 그 사람 참, 참 아주, 제대로 살았다. 제대로 아주 수행이 제대로 됐다. 그렇게 이제 조복이 돼야 되는 거라. 그게 청정 조복이야. 편협한다든지, 뭐, 자기 딴에는 이제 한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이 미치지 못하니까, 잘못된 그런 그 조복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정조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뭐 우리가 세속에서는 참 그 집 아들 반듯하게 자랐다 그런 말 하잖아요. 반듯하게 자랐다. 그 어디가 갖다 내놔도 자기 부모 욕먹이지 않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을 보고 아주 반듯하게 자랐다. 참 교육 가정교육 잘 받았다. 그런 말과 유사하죠. 청정조복. 일체 중생이 청정조복 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멸제번뇌하고 번뇌를 소멸해버리고 일체 재부를 찰토를 엄정하기를 원하며 모든 국토 이 세상 사회를 청정하게 장엄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청정한 마음으로서 한 생각 가운데 주변 법계 하기를 원하며 한 생각 가운데서 온 법계 두루두루 미쳐지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지혜가 만허공 법계 충만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일체지를 얻어서 널리 삼세에 들어가서 중생을 조복하고 일체시에 항상 청정 불태전 법륜을 불태 법륜 굴리기를 원하며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은 참 우리가 퇴전하지 않기가 그렇게 그 어렵습니다. 퇴전하지 않기가 흔히 우리 불가에서 말뚝신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말뚝신심. 처음에는 막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그 신심을 일으켰다가 한칠쯤 이제 가까워 오면은 결제하고 한 달쯤은 막 그냥 잠도 안 오고 열심히 정진하죠. 그러다 이제 두 달쯤 접어들면 약간 시들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한철이 다 차갈만 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그게 이제 식어가지고, 얼른 해제가 안 오나. 이제 그런 것만 기다리게 되죠. 근데 간혹 이제 또 그 여러 해 정진하다 보면은 해제가 되는 게, 귀찮고 또 해제하고도 한 달쯤은 혼자라도 버티고 앉아서 정진하는 거. 참, 그 맛은 기가 막힙니다. 대중들 다 한 3, 40명이 살다가, 거의 다 나가버리고, 한, 4, 5명쯤 남아가지고, 4, 5명이 돌아가면서 채공 보고, 공양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두 달쯤 그대로 남아서 정진하면, 방 널찍해서 좋지요. 뭐, 이불 넉넉해서 좋지요. 방석 넉넉해서 좋지요. 뭐, 사람이 적으니까 부딪힐 일 없죠. 그때 정진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참 기가 막힌 맛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돼. 해제하고도 한두 달 안 나갈 정도 되려면은 그 상당한 신심이, 뒷받침이 돼야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일체의 지를 구해서 능히 신통 방편을 시연해서 중생을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다 능히 재불보리에 깨달아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에 나도 깨달아 들어가서
미래급이 다하도록 시방세계 항상 정법을 설하되 정무휴식이라 일찍이 쉼이었고 정법 우리가 정법이라는 말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정각 정법 그냥 각이면 각이지 왜 정각이라고 했고 법이면 법이지 왜 정법이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이라 이게 세상에 불법이라고 하는 명칭 아래 얼마나 많은 불법이 행해집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정법인가? 냉정하게 부처님이 살펴봤을 때 정말 허물없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법일까? 참 거기는 자신이 없죠. 항상 정법을 설하되 정무 휴식하여 일찍이 휴식함이 없어서 영제 중생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덕 문지하기를 다 모든 중생이 다 정법을 듣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급의 보살행을 닦아서 실덕 원만하고 다 모두 보살행이 원만하기를 보살행도 뭐 찌그러진 보살행도 있고 하다만 보살행도 있고 뭐 어제님과 안한 보살행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수 보살행하여 실득 원만이라 보살행이 완만하게 누가 봐도 참 보살행이다. 누가 봐도 훌륭한 보살행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일체 세계에 약염 약정과 약소 약대와 물들거나 청정하거나 그 다음에 작거나 크거나 추하거나 쇠하거나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약부 약안과 이렇게 엎어져 있거나 또는 우러러보고 있거나 혹일장음과 혹은 하나의 장음과 혹은 종종장음의 소가 연설인 가히 연설한 바인 제 세계 수의 모든 세계에 있는 숫자의 모든 세계 중의 보살행을 닦아서 미불주변하기를 원하며 두루두루 어디든지 미치지 않은 데가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염념 중에 상작 항상 삼세 일체 불사를 지어서 일체 중생이 모든 불사를 다 지어서 중생을 교화해서 일체의 질을 향하게 함이니라. 그 다음에 한 달락 더 하고 쉬죠. 여기는 저 밑에까지 이제 사무량심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대비 대자가 나옵니다. 선근회향의 총결 이제 이게 수순 일체 견고회향 얼마나 길고 깁니까? 세 권 반이나 되는 그런 하나의 회향이 세 권 반이나 됩니다. 그게 이제 비로소 이제 세 번째 이제 선근회향의 총결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제6 수순 견고 일체 선근회향 그렇죠? 수순 견고 일체 선근회향의 총결이다 그 말이죠. 불자의 보살 마하살이 모든 중생의 일체 소수를 따라서 중생들이 모든 수구하는 바, 구하는 바, 필요로 하는 바를 따라서 이와 같은 등 아성지 그 물건으로서 이위 급시하여 그들에게 공급을 해서 불법으로 하여금 상속 부단하니 불법이 항상 지속돼서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물건은 물건대로 주고 돌아서 버리지 말고 거기에 부처님 말씀 한마디 끼워서 주자. 그럼 내가 여기 저 부산 지역에 있는 현대불교신문사 기자가 있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늘 했어요. 급식활동은 참 잘하는데 밥만 먹이지 부처님 말씀 한마디 전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카드 조그마한 그 비닐봉지를 마련해가지고 거기 커피 하나 넣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고. 나는 힌트만 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왔어. 커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뭐 과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쑤시개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봐야 얼마 안 되니까 거기다 조그마한 명함을 하나 넣어. 그 명함에다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받는다. 너도 열심히 해서 얻어먹으러 다니지 마라 이 뜻이지. 야 무섭잖아. 왜 남이 밥만 얻어먹으러 다니냐. 너도 노력해서 남에게 줄 줄 알아라.
그 속뜻은 그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받는다. 얻음으로 다니면 항상 얻어먹기만 한다. 그거 풀어내면요. 팔만대장경 만치는 풀어낼 수가 있지. 그 한마디만 가지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 내가 늘 그러지. 성경에 있는 말씀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것만 자꾸 선전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건 선전 안 해. 근데 불교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의 씨앗을 심으면 선을, 선의 열매가 맺고 악의 씨앗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맺는다. 그래, 그걸, 그런 말이라도 명함 많은 종이에다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 기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급식 활동하는데 그걸 이제 여러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밥 먹고 나간 사람에게 그 봉다리 하나씩 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내가 건강할 때 중국에 어느 사찰에 이렇게 들렸는데 그때 우리 종단에서 무슨 그 연수 가는 그 명분으로 갔는데 어느 암자에 가니까 그 절마당 어떤 모퉁이에다가 빨랫줄을 쭉 이렇게 쳐놨어. 거기다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짧게 이렇게 거기다 이제 그 써가지고 하나씩 번호를 쭉 매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거기 하나가 한 묶음이 많아. 그러게 여러 묶음이 쭉 걸려있어. 그래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 하나 똑 따가지고 가져가고 하나 똑 따가지고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절에 와서 구경하고 그 종이 한 장 똑 따가게 하는 거. 그거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일이 그 일만 보면은 하찮은 일 같지만은 그 일이 파급 효과가 커요. 아 부처님 말씀을 저렇게라도 전하려고 하구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악의 열매를 심으면 악의 씨앗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고 선의 씨앗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둔다. 그 한마디만 써놓고 그것만 뿌려도 돼요. 뭐 불교 복잡한 거 할 거 없습니다. 인간만 제대로 가르치면은 끝나요. 사실은 세상 좋은 세상 만드는 데는 인과법을 우리가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소수 여시 급시하여 아성지물을 급시하여 불법으로 하여금 상속부당케 한다. 그래야 불법이 상속부당하지 계속돼 이어지는 거죠. 밥만 주면 안 돼. 우물만 파줘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거 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꼭 불법이 간단한 불법 한마디라도 그렇게 그 제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대비 보고 일체 중생하며 큰 그 어엿비 여기는 마음으로서 일체 중생을 널리 구호하며 안주 대제하여 큰 사랑에 안주해서 보살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바다에 종, 무, 위범하고 마침내 어기거나 범함이 없고 불교회, 어불교회 부처님의 가르침의 바다에서 마침내 어기거나 범함이 없고 이 교방편으로 선교방편 훌륭한 뛰어난 방편으로 수행 중선하여 온갖 선이라는 선은 다 수행하며 부단 일체 재불 종성하여 그러면은 결국은 부처님의 종자의 성품이 끊어지지 않지 부처님의 종자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세속에서는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지만은 우리 불가에서는 불법을 심어서 대를 이어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단 일체 재불 종성하여 수구 시리하고 구하는 바를 따라서 다 줘. 줘야 말을 듣는 거예요. 자꾸 줘야 돼. 그 뭐 근래에 쌓아 그저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 합시다 하고 그러는데 본래부터 주는 불교야 사실은. 그런데 그 주는 것을 물질에만 딱 한정되니까 그건 어려운 거니까. 우리도 일단 그 뭐 신도들에게
받아가지고 줘야 하니까. 그래, 우리가 줄 것은 그 물질보다도 백배, 천배 훌륭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 보물을 활용할 줄 모르는 거야. 불법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보물을, 예를 들어서 돈 만 원을 시주 받았다 하면 그 부처님의 그 훌륭한 가르침이 어찌 만 원하고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만 하면은, 관심만 갖고 생각하기로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 길이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수구 신려하고 구한 바를 따라서 다 주고, 무 환념하며 근심하거나 싫어함이 없어서 일체 실사호되 일체를 다 보되 다 주되 미정 중해하고, 이 중해 벌써 우리가 얼마나 여러 번 봤습니까? 중간에 후회함이 없고, 일찍이 한 번도 일찍이 중간에 후회함이 없고, 상근 회항 일체 지도 하나니라. 항상 부지런히 일체 지혜의 도에 회항하나니라.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